손 크기 차이가 궁금하다고. 오, 별 차이 안 나는데? 안 나는데요? 키스신 찍었을 때 누가 더 쑥스러워했나요? 사실 저라면 쑥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뉴 이어님께서 Why are you so beautiful? 호시카님, 송일함 씨에게 심쿵했던 순간과 빙혜진 씨에게 심쿵했던 순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첫 번째, 소희님, 닉네임 소희님이 보내주셨는데 두 분 MBTI가 궁금해요. MBTI 저는 한 4년, 5년 동안 ENFP가 계속 나오다가 올해 초쯤부터 INFP로 바뀌었더라고요. I랑 E가 되게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언니는? 나는 INFJ, INFJ. 아, INFJ. 항상 나는 INFJ였어. 아, 내 MBTI랑 언니 MBTI가 궁합이 되게 잘 맞다고. 오, 진짜? 응. 박수. 볼 김자바님. 촬영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설렜던 순간은? 하면서면은 이제 가인이로서? 아니, 너로서. 아, 나로서? 어. 어,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해봐. 여기 오래. 아, 올해 좀 내일까지 해도 되나요? 가장이라기보다 항상 좀 심쿵하는 부분은 혜진 언니랑 대화를 하다가 컷이 시작이 되면은 히라미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볼 때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약간 진짜.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야? 엄청 막 언니처럼 이렇게 하다가 히라미로 딱 되면은 눈빛도 뭔가 되게 갑자기 말랑 강아지가 되고 사실... 그런 모습에서 되게 어? 약간 심쿵 이런 느낌? 진짜? 언니는? 나는 가장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이런 촬영을 하면서 너의 매력을 이제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더 계속 설렜던 것도 있긴 한데 가장 설렜던 부분은 사실상 이와 촬영을 할 때 먼저 딱 빼입었잖아. 근데 그때 너무 예쁜 거야. 아, 클럽씬 어, 나 그래가지고 때. 스틸샷을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어. 진짜 진심이야, 있어, 나.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아, 근데 나도 언니 스틸샷 내 핸드폰에 있어. 어디? 언제? 클럽씬 때 우리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랑 내가 아.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언니가 나를 쳐다보는 그 사진이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아. 바로 저장. 진짜? 바로 저장 눌렀다. 또 이제 익명님이 클럽에서 둘이 싸우는 대사를 바꿔서 연기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그 왜 반말하냐, 재수는 그쪽이 더 없었다 하는 대사 다른 느낌으로 보고 싶어요. 이거 제 대사 그거네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 히라미 잘 할 수 있어요? 히라미? 어. 한번 해보자. 어. 저 갈게요. 어딜 가요? 애인이라면서요? 저 안 데려다줘요? 그쪽은 제가 재밌어요? 저는 재미없어요. 오늘 정말 뭐예요? 여기가 맛집이라고? 저 놀리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놀리려고 작정한 거 맞는데? 첫날에 나한테 좀 재수없게 굴었잖아. 왜 반말해요? 그리고 재수는 그쪽이 더 없었는데. 그랬던 것 같기도. 근데 이렇게 자꾸 내가 재수없게 구는데 왜 집에 안 가고 나랑 있어요? 그건 나한테 관심 있어요? 뭐라고요? 아, 이거 되게 부끄러운데? 어, 어, 감사해요. 어. 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히라미 되게 잘하네. 아, 어, 잘했어? 잘하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좀 잘했다. 잘했다. 아, 안 되겠다. 아, 힘들다, 이거. 우리 각자의 역할이 정말 잘 맞았다. 다음. 사귐님께서. 사귐. 사귐님께서 두 분의 손 크기 차이가 궁금하다고. 오. 손 크기? 한번 재볼까요? 땀나? 긴장했나봐. 긴장하지 마. 여기로? 그래서? 어? 별 차이 안 나는데? 안 나는데요? 한마디 정도? 생각보다 손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어, 저는 생각보다 큰 편은 아니라서. 어, 진짜. 이게 최고에 비해서 손이 엄청 작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좀 많이 쳐가지고. 아, 진짜로? 아, 근데 체구 차이가 있어서
팬분들이 이제 손 크기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히라미가 항상 이렇게 뭐 잡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작아 보여요 손이. 근데 작지 않습니다. 쇼님, 만약 시즌 2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 배역이 바뀌게 된다면 출연을 한다 안 한다? 에이, 전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 저는 우리라서 이제 케미가 완전 맞아. 폭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 되게 다르게 생겼는데 잘 맞았잖아. 우리 진짜 촬영하면서도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죠. 맞아. 스그스그님께서 키스신 찍었을 때 누가 더 쑥스러워했나요? 누가 더 능글맞았나요? 키스신 찍었을 때 TMI가 있다면? 히람으로서는 제가 더 쑥스러워했었고요. 사실 저라면 쑥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우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만 서면은 그렇게 능글맞게 하는데 카메라 밖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되게 쑥스러워하는 친구였지. 얼라. 얼라? 맞아, 애기지 애기. 키스신 찍었을 때 TMI? TMI? 뭐가 있을까? 생각보다 메이킹이 너무 다 나와가지고. 맞아. 진짜 너무 잘 담아주셔가지고. 아 근데 메이킹에 제가 양치를 두 번 했다고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양치 두 번 하고 뽀뽀한 다음에 양치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총 세 번 양치를 총 세 번 한 걸로 이제 이렇게 수정이 좀 됐으면 많이 했네. 몇 번 하셨어요? 나는 항상 나는 청결하게 하지. 아 청결하게. 어 항상 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칙칙칙 하고 분노의 양치질. 분노의 양치질을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아, 상여자님께서 두 분 다 여덕머리 상이라서 학창 시절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학창 시절에 밴드부를 했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베이스를 쳤거든요. 오. 그래서 없진 않았습니다. 저는 또 댄동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근데 말을 클럽에서 아. 그렇게 뚝딱거리시던데 댄동 어디 가셨어요? 아 이제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몇 년 됐으니까 또 끼를 아. 숨겨놨다가 네. 좀 날렸어요. 오. 두 분 다 여고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공학이었어요. 아, 진짜로? 나는 공학이었고. 저는 여고였어요. 좀 날렸어요? 날렸다기보다는 그래도 살짝 없진 않았어요. 없진 않았어요? 그리고 레몬님께서 뭐야? 두 분 다 천국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천국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건지 궁금하고 날개 제거할 때는 안 아팠는지 궁금합니다. 날개? 좀 아팠지. 아 그치. 다시 생각하니까 또 약간 욱신거리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 아 너가 먼저 내려와 있어서 내가 내려왔죠. 아, 나 따라온 거야? 그래서 아팠어. 저희는 자발적으로 내려오진 않았고 이제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위에서. 하트님께서 두 분 인스타 아이디가 궁금해요. HYEJJINIL_ 아 진짜요? 아 너무 이제 저희가 공통 질문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질문으로? 히라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호시카님, 안가인 씨에게 심쿵했던 순간과 박현우 씨에게 심쿵했던 순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항상인데? 안가인 씨에게 심쿵했던 순간. 클럽에서 이제 딱 마주쳤을 때. 아. 그거랑 나를 이제 리드를 할 때. 리드를 할 때. 가인이가 완전 리드를 하잖아. 그쵸. 그때 조금 심쿵을 했고, 그리고 박현우 씨한테 심쿵했던 순간은 세심해요. 현우가. 생각보다. 세심하죠. 그런 걸 이제 맞아. 내가 캐치를 했을 때. 내가 또 그런 거 좀 잘 보거든. 다음 미미 공주님께서 가인이 클럽에서 다른 여자랑 노는 상황에서 만약 혜진 배우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신가요? 네, 데리고 나와야죠. 아,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왜 나랑 안 놀고 왜 다른 여자랑 놀아? 바로? 그래야지. 다음은 로미프님. 클럽 씬에서 술 한 병을 다 드시던데 실제로도 그쵸. 주량이 세신지 궁금해요. 안 마시는 거지 못 마시는 거 아닙니다. 다음, 난 혜진 언니 사랑해.
언니의 얼굴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곳은? 자신 있는 곳? 안광. 안광. 아 근데 자신 있을 법. 안광.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박은 그 눈. 너무 자신 있을 법해요. 저의 얼굴에서 마음에 드는. 개인적으로 코. 코. 코가 아. 진짜 이렇게. 맞아요. 거의 뭐 미끄럼틀을 타도 될 정도로. 잘 빠진 코. 네. 오, 감사합니다. New Year님께서 Why are you so beautiful? Why? 이유를 Why?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I don't know. I don't know. 인정하시는 걸로. 다음 시즌2 당장 내놔. 요 님께서 언니 정말 너무 제 취향이세요. 결혼 서약서 들고 찾아가면 사인 해주나요? 혼인신고서 들고 오십시오. 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진짜 들고 오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아. 다음 넘어갈게요. 혼인신고서 들고 오세요. 아 그럼 해주나요? 아 가인이는 해주지. 이제 가인이의 질문으로 네. 가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준비됐죠? 네. 자, 누깅님. 옆에니 많은 현우웅이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입덕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입덕 포인트. 내가 생각하는 입덕 포인트.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지금 출연해 줘. 카메라 앞이라고 또 센척하네. 저는 피지컬? 피지컬? 키? 키가 큰 거? 맞아. 그게 맞아요. 자신 있고 그리고 맞아.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낮아. 그래서 그 정도? 맞아. 아 맞아. 점이랑 사실 입술도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점도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맞아. 감사합니다. 코카인보다 안가인. 맞지. 현우야, 오 여친 대사 중에 내가 언니네? 한번 다시 보여줘요. 물론 내가 언니지만 예쁘면 다 언니 맞지? 카메라 보면서. 아, 되게 부끄럽네. 난 24. 내가 언니네. 부끄러워. 호식카님, 송일함 씨에게 심쿵했던 순간과 빙혜진 씨에게 심쿵했던 순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송일함 씨에게 심쿵했던 순간은 저는 그때. 이거?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잡았을 때? 제 여자친구인데요. 아~ 이때 진짜.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나왔구나. 그럼. 메소드였다고요, 메소드. 그때 정말 심쿵했고 혜진 언니한테 심쿵할 때는 칼국수 사준다고 했을 때. 오늘 더 좋은 걸로 사줄게요. 지금 굉장히 심쿵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구나. 현우는. 림님, Can you be my girlfriend?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히라미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지금은 I'm sorry. 왜 손을 떨어? 무서워. 히람 가인 포레버님, 키스신에서 제일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왜죠? 왜냐고 물으신다면 뭐 보셨으면 다 아셨을 텐데. 맞아. 자신 있었습니다. 네, 자신 있었어요 그냥. 얼굴 빨개지네. 네, 또. 또 앞에서 센 척하고. 다음 해주세요 빨리. 오여친 시즌2 기대하면 왜 안 돼? 왜 안 돼? 현우 언니 때문에 5천만 여성들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발 결혼해줘. 혜진 언니랑 결혼을 하든지 나랑 결혼을 하든지 하나만 선택해. 뭐 하실 거예요? 아 질문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만 선택하세요. 저는 무조건 혜진 언니랑 하죠. 죄송해요. 이 닉네임 오여친 시즌2 기대하면 왜 안 돼님. 죄송합니다. 제 짝이 여기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혜진 언니랑 결혼하겠습니다. Q&A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너무 재밌었고 정말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진짜 간절했는데 맞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레드큐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는 어땠어요? 저도 이렇게 팬분들에게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가 생기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보면서 너무너무 웃었거든요. 맞아. 와, 560개? 아, 진짜? 맞아요. 그거 읽으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맞아. 저희 그러면 우여친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뵈도 그때 반갑게 맞춰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지금까지 오늘부터 여자친구의 안가인 역 배우 박현우 송일암 역 빙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감사해요.